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야훈단장님 네, 한 말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그 노래를 다 잘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아차께도 예, 노래는 다 잘하시는데 이 보석 같은 사람만 오늘 이렇게 시상을 했거든요. 예, 보석 같은 사람 뻥이야 뻥이 딱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동안에 연습을 안 하신 분들은 예, 딴 노래 잘 부르지만 연습을 안 한 분은 상을 못 탈 수가 있습니다. 왜? 보석 같은 사람을 잘 불러야 되는데 예, 그동안에 연습을 많이 하고 그러는 분들은 오늘 대상을 받을 것이며 그렇다고 내가 딴 노래는 최고 잘 부르는데 오늘 상을 못 했다고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 예. 그리고 우리 오늘 새 진행을 보기로 한 우리 안지현 우리 예, 분화 원장님이십니다. 예, 노래 감사하시고 왜냐면 왜 가수가 이 많다 보니까 출전자가 많다 보니까 더블 MC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예, 올 예, 5월 달에는 꼭 예, 오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상을 못 탔다고 예, 그리고 예, 여기에 지금 아직 많습니다.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아까 박수 예, 그리고 우리 예, 오늘 가수 원로 강원태 씨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그리고 예, 녹동화라는 노래로 이제 신곡을 발표할 겁니다. 예, 올해 58년생이십니다. 박수 한번 더 주시고요. 예, 예, 여기저기 박수 맞으신 분한테 예, 본인은 이거 하나씩 드려야 되는데 이거 이따 꼭 받아가시고 여기도 있고요 저쪽에도 있고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여기, 이분이 우리 홍보부장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상식 끝나고 또 단체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출전하신 분들 다 무대에 오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전하신 분들 예, 그리고 제2의 남인수 예, 제2의 남인수 우리 한방아 우리 예, 우리 가수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오늘 심사를 맡은 네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오늘 심사는 정말로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석 같은 사람 한 곡을 놓고 25명이 그야말로 혈전을 벌렸습니다. 저도 26살 때부터 지금까지 심사를 봤는데 오늘같이 어려운 심사는 처음입니다. 우리 네 분이 합산해가지고 최고 고득점자가 최고의 점수를 얻은 가수님이 오늘의 대상 예, 그 다음 숫자대로 해서 시상이 되겠습니다. 하나도 예, 저기 없이 네 분이 심사 본 것을 제가 계산기로 종합을 해서 본부서가 넘겼습니다. 그래 오늘 심사는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오! 좋았어요. 눈빛 묶은 가수님들도 공부하셔서 또 앞으로도 좋은 예, 노래자랑이라든지 자유 제작이 많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자 지금부터 이제 오늘 참가하신 분들 입상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의 박수, 함성과 더불어 가겠습니다. 자, 먼저.